안녕하십니까. 공급을하다스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쯤 있으면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법한 만능 방청 윤활제를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는데요. 모델은 그린솔입니다. 이게 그린 솔루션의 약자인 그린솔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그린솔이라는 윤활 방청제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도 국내 한국 하우톤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런 방청류, 윤활류, 그리스 케미칼 쪽으로는 정말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데 이곳에서 연구진들이 모여서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고 연구하고 제조하고 생산까지 하는 제품이라서가 두 번째입니다. 국내 한국 하우톤이라는 그리스 윤활유 케미칼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회사에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금액이 3,000원 중반대로 너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사용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방청 윤활제의 뜻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면 방청이라는 말은 어떤 모재, 어떤 물체, 어떤 금속을 띤 성질의 제품을 습기와 공기로부터 유막을 형성시켜서 닿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녹스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방청이라고 해요. 그리고 윤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곳에 도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에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윤활이란 뜻이고 그래서 방청, 윤활 두 개가 합쳐져서 보통 우리가 방청, 윤활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노즐이 정말 긴 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철을 내리게 되면은 그냥 분사도 되고 철을 펴게 되면은 이렇게 분사를 할 수 있는 타입인데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대부분 이 노즐을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꼽아서 써야 되거나 빼서 써야 되는데 이 노즐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더라도 이 노즐 자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에 있어서 철보다는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서 쓰는 타입, 이런 타입들보다는 훨씬 더 분사하기가 쉽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분사하기도 용이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보통 방청류들이 180도로 거꾸로 돌려서 분사를 하게 되면은 가스만 나오게 되거나 잘 분사가 안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바닥이고 구석에다가 쏠려면 180도를 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린솔 제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쏘는 거랑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쏘더라도 정말 분사압이 시원하게 잘 나가져요. 보통 이렇게 지금 쏘면 이렇게 잘 나가도 돌리면 보십시오. 지금 누르고 있지만 가스만 나가고 안 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로는 잘 나가는데 거꾸로 돌리면 제가 지금 압은 꽉 누르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린솔 제품은 정말로 분사압이 세고 180도 돌려도 너무 똑같이 나간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사용해보신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보시면 자, 이 방청류가 지금 뿌리면 오, 잘 나가는데 보통 방청류는 뒤집어서 뿌리면은 가스만 나오거든요? 얘는 안 나간다고 한다 볼게요, 한번. 오! 야, 뒤집어서 지금 분사를 해도 안 뒤집었을 때랑 뒤집었을 때랑 똑같아요. 야, 괜찮네. 성능이 어쩐지 한번 뿌려볼게요. 오토바이 한번 뿌려볼게요, 오토바이. 우와! 나가는 압력이 굉장히 세네요, 다른 것보다. 네, 구로 김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로 김 사장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공구를 또 많이 판매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방청류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셨는데 180도로 돌렸을 때 나가는 압이 똑바로 세웠었을 때 나가는 압이랑 별 차이 없는 부분이 정말 특징적인 요 모습을 잘 담아주셔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정말로 침투성이 좋다, 침투력이 좋다가 되겠더라고요. 잠긴 볼트, 잠긴 너트를 풀 때 보통 방청 윤활제를 도포한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똑같이 분포를 시키더라도 얼마만큼 깊숙이 침투해져서 이 윤활제 역할을 뿌려지게끔 되느냐, 요거는 제가 딱 볼트를 가지고 보여드리면 좀 쉽게 보여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볼트로 똑같이 타 브랜드들이랑 동일한 조건에서 볼트에 담궜을 때
때 누가 더 많이 볼트를 타고 저절로 올라오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여기 PVC 뚜껑을 이렇게 똑같이 놓아두고요. 세 가지 모두 다 사이즈는 동일하고 여기에 가득 전부 다 방청류를 채운 다음에 똑같은 볼트 세 개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세웠을 때 이 나사선을 얼마만큼 타고 올라오는지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채웠고요. 담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담궜습니다. 세 번째도 담궜습니다. 근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잠긴 사이즈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칸째 올라가고 있고요. 중간 제품은 지금 거의 잠긴 상태에서 한 칸 내지 두 칸밖에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도 잠긴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째 올랑갈랑 말랑하는 단계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두면 자, 지금 보시면 근솔 제품이 잠긴 상태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잠긴 상태로부터 한 칸, 두 칸밖에 못 올라갔고요. 세 번째 제품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침투력 쪽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하는 제품이라서 갖고 나왔는 건데, 보시면 잠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도밖에 못 올라갔는 게 보입니다. 그린솔 제품이 볼트를 타고 올라오는 정도가 똑같은 양에 똑같은 시간으로 놔뒀을 때 이만큼 많이 타고 올라간다가 침투력이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께서도 똑같이 그린솔로 작업했을 때랑 타브랜드로 작업을 했을 때 침투력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친정 고등학생 논부입니다. 오늘은 공구 브라더스님이 주신 윤활제로 한번 으로타리 볼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비교도 해볼게요. 2, 3분 지난 뒤에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 거는 풀렸고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볼트는 안 풀리네요. 공구브라더스님이 주신 거 잘 풀립니다. 좋습니다, 이거. 네, 춘천고등학생 농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춘천고등학생 농부님께서 보내주신 영상도 이 침투력이 얼마만큼 잘 침투하느냐 요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물기가 있는 곳에 도포를 하더라도 물기 아래쪽까지 스며들어서 녹이 슬지 않게 하려는, 방청을 시키려는 금속체나 모재에 유막을 형성시켜서 수분과 차단을 시켜 녹으로부터 방지를 해줄 수 있다. 요런 지금 특징이 있던데 요거는 간단한 실험으로 제가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PVC 투명 아크릴판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똑같이 물을 뿌린 다음에 물에다가 똑같이 세 가지 제품을 도포시켜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물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조금씩.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그린솔 제품 먼저 한번 도포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도포를 했고요. 다음 중간의 제품으로, 그 다음 마지막 제품으로 도포를 했고요. 일단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섞여버리는 느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제품은 거의 고여있고, 지금 그린솔 제품만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움직이면 바로 표가 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우와, 지금 여기는 그냥 갇혀버렸고 여기는 지금 섞여버렸고, 그린솔 제품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 아래쪽까지 스며들여서 유막을 형성시키는 게 표현이 확실하게 되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물기가 있는 곳에 도포를 시키더라도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한 이 행위를 하기에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금방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톱날 사이에 이렇게 도포를 해두게 되면요, 자, 만약에 이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더라도 습기와 공기로부터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유막을 형성시켜서 녹이 쓰는 걸 방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형 톱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톱날 쪽에 보통 녹이 많이 쓰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나셔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도포를 해두게 되시면 녹이 쓰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고 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날 쪽에 도포를 해두게 되시면 또 녹으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고, 충전 가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나셔서 도포를 해두게 되면은 이렇게 유막을 형성시켜서 수분과 공기를 차단시켜 주므로 장기 방청에 유리하다, 녹이 쓰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윤활제의 역할도 있다 보니까 경첩이라든가 문손잡이 쪽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부분에 도포를 하였을 때 빨리 깊숙이 침투를 해서 부드럽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삐걱삐걱 소리 나는 것을 없애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공구, 몽키라든가 벤치 니퍼 같은 경우도 좀 뻑뻑해졌을 때, 잘 안 돌아갈 때 도포를 하게 되면은 윤활제의 역할로 인해서 부드럽게 되던데, 이것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사용하신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눈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야. 아이, 뻑뻑해. 잘 안 돌아가네. 오, 부드러워. 오, 잘 들어간다. 자, 이번에도 영상을 보셨다시피 삐걱삐걱 거렸던 문 사이에 도포를 하였을 때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왔다 갔다 거렸을 때 부드럽게 잘 되는 모습, 이제 몽키나 벤치 니퍼에 도포를 하여서 왔다 갔다 거리고 아래 위로 움직였을 때 원래는 이렇게 뻑뻑하고 녹이 쓸었던 부분에 도포가 됨으로 인해서 윤활제의 역할을 해주면서 부드럽게 몽키가 움직여지고 벤치 니퍼가 움직여지는, 그리고 진짜 이게 만능이라고 느꼈던 게 스티커 자국 제거하는데도 용이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름때를 지우는 세정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 가스레인지가 있는 위쪽에 집진 후드 커버, 거기에 보통 기름때가 정말로 많이 끼는데 거기에 도포를 하셔서 닦아냈을 때 기름때가 닦이는 모습, 그 두 번째는 우편함에 뭔가 광고물에 스티커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보기가 싫었는데 어느 정도 뜯어내고 나서 남았는 스티커 자국을 이걸 도포하고 나서 조금만 있다가 닦아냈을 때 스티커 자국이 제거되는 모습까지 이렇게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세정 효과, 그리고 스티커를 자국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이것도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장님, 네. 우리 몇 달째 여기 지금 스티커 이거, 네. 이것도 한번 제거되나요? 아, 그렇죠. 잘 됐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도포를 하시고요. 이렇게 스티커 자국 제거를 하실 때는 뿌려놓고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일정 시간을 두고 지난 다음에 지워주십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자, 우와, 우와, 대박. 야, 이게 제가 바로 지웠는데 원래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지 이게 스며들면서 잘 지워지는데, 우와, 자, 요렇게 지워지는 모습. 오, 이들이 좋았어요. 요렇게 스티커 자국을 제거할 수도 있고 세정 효과가 있다, 요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을 제거할 수도 있다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녹이 쓸어서 몇 년째 못 팔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에다가 도포를 시키시고요. 녹 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뿌리고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포를 시키신 상태에서 일정 시간 좀 녹이 빠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둬야 돼요. 원래는 시간을 두고 좀 한참 동안 담궈놔야 녹 제거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도포를 하고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녹을 벗겨낼 때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녹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자, 이렇게 해서 닦아내게 되면은 아까 초반에 보다는 훨씬 녹이 많이 벗겨내졌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다른 방청류들에 비해서 냄새가 현저하게 적고 살짝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나더라고요. 아까 전에 다른 브랜드 제품들의 방청류를 뿌렸을 때는 너무 냄새가 역하더라고요. 기름 냄새도 많고. 이거 지금 그린솔 같은 경우는 라벤더 향? 엄청 은은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냄새도 정말 적고 은은하게 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린솔이라는 만능 윤활 방청제를 한번 소개시켜 봐드렸어요. 3,500원 정도라는 3,000원대에 너무 괜찮은 가격대로 출시가 되었다. 그리고 용량은 360ml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보여드렸었던 특징적인 부분들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많은 장면들 중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괜찮은 만능 방청 윤활제를 찾으시는 분들께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정말 감사하고 의미있게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실시간 방송 때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미리 나눠드렸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사용을 해보시고 후기를 영상으로 보내주실 수 있다면 제가 받아서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사용을 해봤을 때 너무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모든 다방면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 하우톤 본사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린솔 친환경적인 방청윤활제를 100분께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혹시나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짧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